진짜 짜증나. 아니, 지 피부가 구려서 화면에 그지같이 나오는 걸 왜 우리한테 승질이냐고. 완전 꼴초에다 개싸가지야. 입에 또 걸레를 물었는지 말 처음부터 끝까지 죄다 그냥 욕이라니까. 우리 자기는 그런 말 절대 들으면 안 돼. 응. 예쁜 귀가 더러워지잖아. 진짜 내 눈이 더러워질라 그런다. 엄마! 야, 야, 뭐? 어? 껌 사 먹으라고? 확, 씨. 장난치지 말고 더 갖고 와라. 알았지?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아저씨, 여기 얼마예요? 아니, 이 상황을 어떻게 웃을 수가 있지? 아까 그 남자 돈 뜯어간 거 맞죠? 봤어요? 웃음이 나십니까? 저 실은 전에도 그 사람 봤어요, 곱창집에서. 아, 진짜 지금 그렇게 웃고 있을 때가 아니라니까요. 아, 미안해요. 내가 백화점에서 손님들 상대하는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 때나 웃는 게 버릇이 돼버렸나 봐. 여기 보세요, 손톱에 붉은색 줄무늬 보이시죠? 이건 지금 미애 씨 마음이 병들어 있다는 증거예요. 못 느낀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지금 미애 씨 가슴은 가짝바짝 타들어가고 있는 겁니다, 그 못된 자식 때문에. 아무튼 그런 개뼈따기 같은 자식은 당장이라도 떼내버려야 돼요. 미애 씨가 못하시겠다면 제가 도와드릴게요. 뭐냐? 이 지방울 같은 새끼는? 앞으로 미애 씨한테 연락하지 마십시오. 아니, 근처에도 오지 마세요. 아, 대낮부터 뭔 개소리야. 미애 씨가 화를 안 내니까 뭐 당신을 좋아하기라도 하는 줄 알죠? 야, 정신 차리세요. 어디서 이 지방울 많은 새끼가 들이대길 들이대. 아무튼 얘기 끝났으면 가겠습니다. 근데 이게...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. 앞으로 다시 한번 미애 씨한테 접근하면 그땐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. 명심하세요. 아이. 너 진짜 대단하다. 안 무서웠어? 맞아. 아, 그랬더니 인마 나한테 연락을 했어야지. 야, 왜? 네가 좀 도와주게? 아니, K형한테 가보라고 해야지. 암튼 그런 자식들은 절대 그냥 두면 안 돼. 어디 할 짓이 없어서 여자 등이나 쳐먹고 다니고 말이야, 어? 아, 오빠 확실히 변했다니까. 근데 참, 바니, 그거 봤냐? 우리 팬들이 쓴 팬픽. 팬픽? 아, 골 때려. 너랑 나랑 사귀는데 K형이 널 좋아하게 되면서 삼각관계가 되는 거거든? 완전 찐한 씬도 나온다니까. 에? 야, K형이 얼마나 날 괴롭히는데 어떻게 그런 상상을 하냐? 아, 왜? 초등학교 때 남자애들이 좋아하는 여자애 더 괴롭히는 거 있잖아. 뭐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보는 거지. 아, 말도 안 돼. 형도 이 팬픽 봤구나? 진짜 웃기지 않아? 야, 진. 내가 콩을 대하는 게
그렇게 이상했냐? 아, 당연하지. 형 진짜 왜 그래? 뭐 따로 감정이라도 있는 사람처럼. 얘 어디 갔냐 또? 병원. 왜 저래? 혹시 진짜 좋아하는 거 아니야? 반해. 어, 왔어. 어디 가세요? 검사 받으러. 잠깐만 기다려. 네. 아직 멀었어? 아니, 무슨 일 있어? 어? 무슨 생각을 하길래 그렇게 정신이 안드로메다야? 저기 진, 그 사장님이랑 알렉스 형 말이야. 어떤 사이야? 어떤 사이? 일정의 사이. 아이, 그런 거 말고 그 둘이 어떻게 만나게 됐대? 내가 듣기론 알렉스 형이 사고로 의사를 그만두고 한참 방황하고 있을 때 이쪽 길로 끌어준 게 사장님이었대. 말하자면 은인 같은 거? 근데 뭐 따지고 보면 우리 중에 안 그런 사람이 있냐? 나나 케이 형도 다 마찬가지지. 야 참, 지수 씨랑 클럽 가기로 했는데 같이 안 갈래? 난 그런데 관심 없어. 하여간 그저 알렉스 형 말고는 관심 있는 데가 없지. 이 스토커 여자. 야! 어? 케이형 아직 안 갔어? 어. 나 뭐 좀 놓고 온 것 같아가지고. 자, 케이형. 어. 콩알룸 때문에 내가 왜 이런 쇼까지 해야 돼? 여기요. 여기 반이란 자식 있죠? 그래, 신기 안 끄자. 어디까지 끌고 가는 거야? 왜? 쥐살만한 게 그땐 잘도 개기더니 또 한번 개겨보시지 그래, 어? 내가 뭐 개기라면 못 개길 줄 알고 니들 딱 거기 있어. 야,
이 새끼 봐라. 있었구나, 이 쥐새끼 같은 자식. 웬일이냐 네가? 그냥 보다시피. 왜? 뭐 고민 있냐? 네가 내 걱정된다고 병문안 같은 거 올놈도 아니고. 오케이. 어. 나 손 좀 봐줘봐. 손 보면 다 안다며. 내가 미친 건지 아니 정신병에 걸린 거 아닌지 좀 봐줘봐. 아, 갑자기 뭐 뚱딴지 같은 소리야. 아, 진. 왜? 형! 혹시 반이 못 봤어? 그 자식을 왜 나한테 찾아. 아, 형이 샵에 제일 늦게까지 있었잖아. 아, 지수 씨가 반이도 부르라길래 계속 전화했는데 아, 계속 안 받아. 소리라도 못 들었나 물어봐. 형, 혹시 반이 어디 간단 소리 같은 거 못 들었어? 아니? 그 아까 누구 잠깐 만나는 거 같... 이 반이란 자식 있죠? 야, 끊어. 야, 케이, 케이. 쪽밤에 흉터 있는 자식 알지? 그 새끼 지금 어딨어? 야, 이 건방진 새끼야. 네가 뭔데 나랑 미애년 일에 이래라 저래라냐고. 야, 혹시 너 진짜 그녀한테 반했냐? 응? 야, 이 새끼 곱게 생겨가지고 계집길이나 하겠냐? 하긴. 이 새끼 생긴 것도 반반한데 우리 한번 벗겨놓고 놀아볼까? 이거 놔. 빨리 안 돼? 여보세요. 그렇게 낄 때 안 낄 때 봐가면서 깝치셨어야죠. 아, 아이씨, 어떤 새끼야. 아이, 케이오. 내일도 두 다리로 우아하게 걸어 다니고 싶으면 그 신발 일로 갖다 놓고 곱게들 꺼져라. 아이, 저 미친 새끼가. 야, 조져. 형. 형, 거기 팔에 피 나는데. 넌 새끼야. 대가리가 없어? 생각 못해? 싸움도 못하는 자식이 거기 어디라고 따라가. 죽으려고 환장했어? 누가 따라갔나? 자꾸 끌고 가는데 어떡해요 그럼. 내가 너 때문에.
휴대폰이라도 챙겨 갔었어야지 새끼야. 진짜 그럴 새도 없었단 말이에요. 아니, 괜찮아 마늘? 어디 다친 날 없고? 여, 기주야. 많이 놀랐지? 아무튼 너 한 번만 더 이딴 일 있어봐. 그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신경 안 써. 알겠어? 왜 그래요? 안 그래도 놀란 애한테. 망할 자식아, 놀랬잖냐?